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장 동료의 관리 안 된 검은색 스파크 차량에 세차 욕구가 불타올라서 세차를 하고 광택을 내봤습니다. 와,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밤새하신 거예요? 와.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가족 차량도 렌트카도 아닌 타인의 차량을 처음으로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입사했는데 드디어 검은색 차량에다가 관리가 안 된 모습을 보고 세차해보고 싶다고 요청해서 세차와 강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실내 세차, 실외 세차 모두 할까 했지만 외부 스크래치가 많아서 도장면에만 집중해서 세차하고 광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차를 도와주신 오억간부 진님의 지원군과 흔쾌히 유선 폴리셔와 컴파운드 패드를 대여해주신 나이스브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택 전에 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혹시 얇은 부분이 있나 체크해보니 조수석 앞펜다와 도어가 재도장한 건지 조금 얇긴 했지만 광택 작업에는 충분한 두께였습니다. 고압수로 세차를 시작하고 게러지 내에 있는 폼샴푸로 거품을 분산한 뒤에 바로 미트워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광택을 낼 거지만 광택 전처리 작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정을 진행했습니다. 번호판 가리개에도 코팅을 했더니 도장면과 다른 발수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레이 루브를 희석하여 전체 도장면에 분산한 뒤에 다시 한번 작업 부위를 분산하면서 도장면에 박힌 이물질들을 뽑아내 주었습니다. 클레이 작업 없이 광택 작업 시엔 오염물이 패드에 박혀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유리까지도 클레이 밑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관리하는 도장면이 매끈해지는 쾌감이 좋은 클레이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고압수를 린스하고 에어 샌딩기를 이용해 유리의 유막을 제거했습니다. 그 어떤 유막 제거제 장비들 중에 가장 편한 게 에어 샌딩기인 것 같습니다. 압축 양모 패드라서 작업성도 쉽고 약재가 튀지 않고 듀얼로 작업이 돼서 에어건만 연결할 수 있는 게러지라면 유막 제거 시엔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샌딩이라 무거운 무게가 단점이라고 하지만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무거운지 체감이 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도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에 철분 반응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혼자서 밤새 마음에 드는 세차와 강택 작업을 마무리 못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고압수를 인쇄를 하고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신수된 도장면을 이고 송풍기로 둘러붙은 물기를 날려줘서 한결 쉬운 물기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강택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틈새를 가렸습니다. 어차피 강택 작업을 하고 나면 세차를 또 한 번 할 거라서 건너뛰어도 되긴 하지만 도장면 틈새와 플라스틱이 묻거나 약재가 끼었을 때 그 후처리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귀찮은 작업이지만 서둘러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루페스 폴리셔인데요. 오늘 작업을 위해 세친님, 나이스브로님이 빌려주셔서 처음으로 루페스를 사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깊은 스크래치는 손으로 물샌딩을 하면서 도장면 커팅을 했는데 듀얼 폴리셔라 그런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약재를 태워가면서 천천히 작업하면 이쁘게 면이 띄어지고 밸런스도 좋아 체력적으로 피로감이 적고 유선이다 보니 강한 힘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원 없이 폴리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마키다 그라인더와 피닉스 듀얼 헤드로 사용하여 비교를 해보면 각각 특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 폴리스를 사용해보니 확실히 관리하는 차량에는 유선 장비가 필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무선 장비로는 많은 개수의 배터리를 가지고 작업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5A 2개 배터리 가지고는 가벼운 도장면 관리만 될 것 같았습니다. 폴리싱을 도와주신 진님과 함께 차량 반반 나누어서 작업을 했고요. 루프와 차량 좌측편은 제가 직접 광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폴리셔와 약재 패드까지 모두 대여 해주셔서 뭐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몸으로 직접 사용해보며 체감을 해보니 난반사된 도장면이 완화되어 반짝이는 모습에 성취감이 꽤 높은 게 바로 광택 폴리싱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걸린 1차 커팅 작업을 끝내고 양모와 마이크로 하이버 패드를 가볍게 세척하고 야식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양 많네. 이제 세차하면서 느낀 거지만 왔다 스쳐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활활 불타오르다가 점점 지쳐가지고 약간 뭐 그냥 타야지 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완벽하지 않아도 좀 오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하면서 네. 재미를 좀 느꼈으면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하냐 막 약간 이렇게 지적질하고. 유튜브도 그래요. 남자가 세차해서 올리면은 야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야, 이거 잘못됐어 이런데, 여자 유튜브 하려면은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막 대하는 게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남자들은 세차 제대로 안 하면은 욕먹고 댓글이 안 달리면은 좀 잘하는 거고, 댓글 달리면은 잘못한 거고. 아 근데 영상 올라오고 욕을 깜빡 달리는 거 아이가 궁금한데. 새벽 3시에 수제 햄버거로 든든히 배를 채운 뒤에 마무리 광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편집된 영상의 광택 작업은 모두 2배속으로 편집이 되어 실제 작업보다 빠르게 보일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면적은 5인치, 좁은 부위는 3인치로 혹시나 1차 커팅으로 생긴 홀로그램이나 패드 데미지를 완화시켜 더욱 반짝이는 도전면을 위해 폴리셔로 사용해서 밀어주었습니다. 방색 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이제 휠과 타이어 세정을 했습니다. 스포클 이미 넓은 휠이라서 크랩 휠 미트를 처음으로 사용해봤지만 제 손이 커서 그런지 휠 스포클을 감싸기엔 부족해서 휠 겉면에만 세정하게 되었습니다. 휠 미트는 손으로 감싸지는 스포클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컴파운드 약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세정하지 않았을 것 같은 틈새를 브러쉬로 문질러 주었습니다. 칸톤 전동 분무기로 프리워시만 도포하던 제겐 린스용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 세차가 끝나고 린스를 해줬습니다. 구석구석 거품이 남지 않게 틈새까지 꼼꼼하게 고압수를 뿌리고 물기 제거를 했습니다. 드라잉이 편하도록 습식 코팅제를 사용해도 좋지만 코팅할 제품 본연 그대로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타월로만 드라잉을 했습니다. 오늘 실내 세차는 사정상 패스했지만 안쪽 유리를 닦아야 깨끗한 시야도 확보가 되고 바스코팅 장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한 신형 레펠은 앞 유리와 앞쪽 유리에 코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잔사가 많이 남는 스타일이라 유리 세정제로 여러 번 닦아주었습니다. 유리만 코팅을 할 거라서 탈지제로 완전히 깨끗한 도장면을 만든 뒤에 세라믹 코팅제를 올렸습니다. 스프레이 방식의 제품이지만 보니세는 어플리케이터에 묻혀서도 발라보고 다른 부위는 분사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휠과 유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차량 전체적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앞유리 아래쪽 카울에는 플라스틱 보건제와 반반 나누어서도 작업을 했고요. 코팅한 곳이 색감도 올라오고 광도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스프레이 방식이라 복잡한 형상에도 코팅할 수 있고 플라스틱이 가장 눈에 띄게 색감이 진해지며 코팅이 되는 게 장점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라인의 제품이 있어 차량 좌우로 반반 나누어서 작업을 했고요. 조수석 부분에도 작업을 이어 진행했습니다.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스프레이형 유리막 코팅 제품의 자세한 리뷰는 다음 편 영상으로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마지막으로 타이어 코팅을 하고 외부 세차와 강택을 끝내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잘한 흠집과 깊은 스크래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장면이 반사되는 광이 자꾸만 보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의 차량을 세차하는 세린으로서 무슨 난간에 부딪힐지 몰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던 세차였는데 이렇게 끝내고 나니 정말 후련했습니다. 낯선 차량을 세차하는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장비만 많아 스파크에 가득 싣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을 지나 오전으로 달려가는 자연광 아래에서 보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요. 출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피곤함, 진짜 힘들었습니다. 반짝반짝 도장면. 유리막 코팅이 따끈따끈하게 경화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와, 차가 어떻게 이렇게 바꾸지? 와,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로. 아, 밤새 하신 거예요? 네, 밤새. 와, 와. 다행이네,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일단 색깔 같은 게 조금 더 진해. 이런 걸 좀 네. 위주로 했고, 유리 다, 코팅 다 했고, 플라스틱들 이런 거 좀 코팅했고.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어, 들어가 보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뵙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봬요. 네. 네. 쉬세요. 네. 세차한 날 오후에 차량을 찾으러 온 회사 동료가 차량을 보면서 기뻐해서 정말 뿌듯한 세차였고요. 종종 제 차 말고 타인 차량을 해달라는 요청에 힘들겠지만 섭외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